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건 마관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중국어 강의 영상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초반에는 중국 강의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마카오로 오게 되면서 마카오 영상이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중국어 강의를 그동안 좀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중국어 영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와! 매주 한 강의씩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네, 제가 어떤 강의를 할 거냐면 예전에 기초편을 했었잖아요. 뭐 성조, 성음, 뭐 음의 높낮이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 다음 걸로 제가 하려고 해요. 즉 기초를 넘어서 초급 정도, 초급 수준의 중국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문장을 만들고 거기 문장에 대한 해석과 중요한 단어들을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제 1강, 처음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 물어보기. 제가 문장을 처음에 쫙 읽어볼 거예요. 읽은 다음에 해석과 중요한 단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请问您贵姓? 我姓张. 是一张纸的张吗? 是怎么称呼您? 我姓白. 白色的白. 白先生,认识您很高兴。 张先生,认识您。 我也很高兴.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문장, 请问. 자, 请问 할 때 请이 존중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원, 원이 물어보다. 그래서 존중이 물어보는 거예요. 즉,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 어떻게 가요? 请问超市怎么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您贵姓? 您, 님도 존중이죠. 방금 전에 칭, 그리고 님 이런 거는 중국에서 몇 안 되는 존중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님꾸이싱, 여기에 님, 당신, 꾸이싱, 성, 성씨 이런 뜻이에요. 처음 봤을 때 좀 약간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님싱什么, 성이 뭐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존중을 하는 말은 님꾸이싱, 님꾸이싱, 성이 어떻게 되세요? 처음 만났을 때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야 좀 더 예의 있어 보이니까요. 자, 대답은 我姓张. 자, 我, 나는, 姓, 성, 성이 뭐뭐시다,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장, 장은 장, 그대로 장이에요. 내 성은 장입니다. 是一张纸的张吗? 자, 보세요. 一张纸, 한 장의 종이. 자, 지금 약간 이상하죠? 사람 이름을 한 장 종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은 같은 발음인데 같은 성조인데 여러 가지 한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장 종이 할 때 그 장이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전 이렇게 말해요, 중국 친구들한테. 权力的 权, 生起来的 生, 宽容的 宽,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야 중국 친구들이 좀 더 아, 이게 어떤 권이구나, 어떤 승이구나, 어떤 관이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是一张纸的张吗? 한 장 종이 할 때 그 장입니까? 是, 네, 맞아요. 怎么称呼您? 怎么, 어떻게 称呼? 부르다, 일컫다. 您, 당신을. 怎么称呼您? 당신을 어떻게 부를까요? 자, 보면 여기 마가 안 붙었는데 물음표가 붙었죠? 왜냐면 여기 앞에 점어, 이게 의문대사예요. 즉, 의문대사가 앞에 오면 이 문장은 자연스럽게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을 안 붙여도 됩니다. 의문대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我姓白, 白色的白. 내 성은 白, 백이에요. 白色, 백색의 白, 백이에요. 我姓白, 白色的白, 白先生, 认识您, 很高兴. 당신을 알게 돼서, 认识가 알다요. 您, 당신을 알게 돼서, 很, 매우, 高兴, 반갑습니다. 白先生, 认识您, 很高兴. 白先生, 认识您, 很高兴. 자, 마지막 문장, 张先生, 认识您, 我也很高兴. 장 선생님, 认识您, 당신을 알게 돼서 我也, 나도, 저도 很, 매우, 高兴, 반갑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我也很高兴, 이게 삼성삼성인데 제가 지금 이성삼성으로 해주세요. 왜냐?
중요합니다. 삼성이 연이어서일 때는 앞에 성조를 이성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워예 헌가오신. 자, 근데 삼성 연이어서 세 개가 나왔죠. 자, 문장을 잘 보면 워예 나도 헌 매우. 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워예 헌 가오신. 그래서 헌은 삼성 그대로 써주고 워예 헌 가오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다시 장先生 认识您 我也很高兴 장先生 认识您 我也很高兴. 자, 문장을 다 해봤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가 뭐냐면 贵姓 贵姓 您 贵姓 성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냥 한 문장처럼 그냥 외우시면 돼요. 您 贵姓 您 贵姓. 자, 두 번째 청후 청후. 자, 청후가 뭐죠? 일컫다, 부르다.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我怎么 청후님. 잘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认识 认识. 나는 당신을 알아요. 我认识你. 너 걔 알아요? 你认识他吗? 그리고 네 번째 高兴 高兴. 아,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기쁘다 高兴. 정말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문장을 배워보고 단어도 배워봤잖아요. 이 문장과 단어들을 잘 암기하셔서 이 강,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谢谢, 바이바이.